안녕하세요. 연애유치원 로미언니입니다. 지난번 영상을 보시고 많은 분들께서 현모양처 호소인과 진짜 현모양처를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현모양처가 꿈이라고 하는 여자 구분법, 너무 쉬운 게 그냥 두세 가지만 물어보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요리 잘해요? 살림 잘해요? 그러면 다할줄 모릅니다. 한 번도 잘한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대충 얼버무리거나 둘중 하나 정도 한다고 합니다. 현모양처라며 현명한 어머니, 좋은 아내인 현모양처가 음식을 못하고 살림을 못하면 어떻게 현모양처가 되는 거야? 한마디로 아무런 준비도 없고 아무런 생각도 없는데 날로 먹고 싶을 때 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거짓말도 성의가 있어야 속아주는 척이라도 하죠. 스탑러커론 누가 지었는지 몰라도 잘 지었네. 직설적으로 물어보라는 거죠. 여자가 모아둔 돈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숨겨도 소용없어요. 5년간 직장 생활에서 1억 이상 모았다면 무조건 잡아야 할 여자, 8천만 원 이상 괜찮은 여자, 5천만 원 이하는 무조건 거르세요. 이 기준은 사람마다 생각하시는 게 다를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의견을 주신 분은 1년에 1천만 원 모으는 거는 적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시죠. 결혼 전에 꼭 1년 이상 동거를 해보자. 1년 정도만 동거해도 거의 모든 스탑 러커들 드러난다. 1년간 동거해보고 이대로 평생 가는 거 괜찮겠다 싶을 때 결혼 이야기를 꺼내도 늦지 않을 거다. 아니면 고렙 러커도 동거 때 월세, 관리비, 생활비를 어떻게 분담하자고 하는지 이야기해보면 바로 티가 난다. 러커는 입에 개거품을 물고 월세, 관리비, 세금 분담을 적게 하려고 하거나 안 낸다. 생활에 드는 비용을 어떻게 하는지 1년만 봐도 바로 걸린다. 이런 건 절대 못 속인다. 뭐, 1년 정도 동거를 해보라고 조언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반박하는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1년? 너무 짧다고 봅니다. 최소 3년 이상은 지켜봐야 50% 이상은 알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작정하고 눈속임하면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적 수준이 낮은 사람은 금방 탈로가 나겠지만, 반대로 지적 수준이 높은 사람은 철저히 속내를 감추기에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동거하자고 했을 때 허락하는 여자는 무조건 걸러야 되는 거고요. 제대로 된 여자와 그쪽 부모는 동거를 절대 허락하지 않습니다. 동거까지는 필요가 없고요. 3년 이상 연애를 하면서 유심히 지켜보면 해결책은 나올 거라 보입니다. 중요한 건요. 상대가 아무리 외모가 뛰어나도 모든 판단은 객관적, 이성적으로만 보고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준을 가지고 지켜보신다면 약70% 이상은 판단이 되실 거라 보입니다. 그리고 심리학 공부를 필시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모든 초기 발동에서 싸그리 다 잡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맞습니다. 가성비 5년, 약속의 10년도 참는 한국 여자들인데 동거 1년 스캔으로는 고렙 럴커 못 잡습니다. 남자가 마음에 들어서 제대로 잡을 목적으로 개념녀 버로우를 하면 웬만큼 여자 경험 많은 남자가 아닌 이상은 절대 못 걸러냅니다. 그래서 여자 경험을 많이 쌓는 거랑 심리학, 특히 프로파일링 공부하는 거 추천하죠. FBI 프로파일러가 쓴 책을 보고 나는 솔로 같은 프로그램 보면 정말 보입니다. 완전 신세계죠. 아는 만큼 보인다고 사회생활 하는데도 도움이 많이 되다 보니 프로파일링 미드나 책 같은 거 보고 공부하는 걸 남자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장난이 아닌데요. 프로파일러 지식을 공부해야 된다. 그런 심리학을 공부했을 때, 뭐 연애 관계에서도, 직장 생활에서도 어떤 상대방의 본 모습이나 의도가 선명하게 보인다는 거죠. 뭐, 공부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 꿀팁 같습니다. 이어서 현모양처 호소인에 대한 비판이 있었습니다. 현모양처의 뜻은 어질고 현명한 엄마, 좋은 아내라는 뜻입니다. 여자들은 개념조차 모르고 그냥 사회생활을 하기 싫으니까 결혼해서 애를 낳고 키우면서 남편이 가져오는 돈은 손에 싹 쥐고 애는 영아 때부터 어린이집에 보내놓고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집에서 노는 게 현모양처로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본인들이 편하게 살고 싶은 상황의 대명사 정도로 뜻을 알고 있습니다. 진짜 현모양처는 행동으로 하고 생활 습관으로 대변하지 자기 입으로 나는 현모양처다 하는 소리는 애초부터 안 합니다. 명심하세요. 남편 돈으로 편하게 살고 싶은데 대놓고 말하기 어려우니 현모양처 되고 싶다고 말하는 여자는 반드시 걸러내야 합니다. 럴커가 왜 욕을 먹고 있는지 억울해 할듯 하네요. 한국의 80년대, 90년대 생애는 현모양처는 희박하다.
1% 현모양처가 있을지라도 나머지는 인스타로 현모양처 코스프레 하는 애들이고 남편 도시락을 싸주는 여자의 게시글에 한국 여자들이 달아놓은 댓글을 봐봐. 돈이 없어서 아내와 당근마켓에서 중고로 혼수를 사고 나름대로 알콩달콩 잘 사는 커플한테도 여자들이 댓글을 달아놓은 거를 보세요. 온갖 가스라이팅, 저주, 모욕을 하며 자기들과 같은 썩은 귤로 만들려고 발악합니다. 이거는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매일 6시에 일어나서 남편 도시락 싸주는 유튜브로 찍어서 올리는 채널이 있는데 그 영상에도 한번 여자분들이 때로 몰려가서 왜 맞벌이 하는데 여자만 밥을 싸야 되냐? 여자의 가치를 낮추지 마라. 악플을 좀 달았던 적이 있었죠. 그리고 그분의 영상이 캡처가 돼서 여기저기 커뮤니티에 돌면서 욕을 또 많이 먹었고요. 이 당근마켓 이야기도 어떤 인터넷 게시판에 남자분께서 우리가 형편이 빠듯해서 신혼 부부인데 중고로 이렇게 혼수품을 사서 꾸며서 살고 있다. 온라인 집들이를 한 건데 여기에도 또 여자분들이 찌질하다. 왜 저렇게 사냐? 막 이렇게 악플을 한참 도배를 해서 이게 또 문제가 됐었던 적이 있죠. 어쨌든 그 여자분들 중에서는 요즘에 알뜰하게 신혼생활을 하거나 여자가 남자에게 무언가를 자기가 해주고 싶어서 해주는 그런 거를 보고도 무조건 비판하고 그러니까 여자의 가치를 내려치는 거다. 이렇게 악플을 다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의견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아직도 한국 여자랑 결혼하고 싶으면 이혼 전문 남자 변호사랑 한 시간만 이야기를 해보세요. 아니면 이혼 전문 남자 변호사가 쓴 블로그 글을 정독하시던가요. 그냥 주변에 결혼해서 행복한 남자가 얼마나 되는지 찾아보세요. 유부남들 표정부터 뭔가 영혼이 없는 그런 얼굴들 아닌가요? 반면 나이 차가 많이 나는 국제 결혼한 남자나 여자친구가 있고 돈도 있어서 취미 생활을 즐기는 미혼 남자들의 표정을 보세요. 뭔가 보기만 해도 행복해 보이지 않나요? 전다 가르쳐 드렸습니다. 아직도 한국 여자랑 결혼을 생각하신다면 신속히 추진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극소수의 유니콘 같은 개념녀는 다른 남자들도 노리고 있으니까 말이죠. 현모양처, 말 그대로 지혜로운 어머니이자 좋은 배우자이다. 그런데 30살을 넘긴 어머니는 그 단어를 포함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아이를 위한 어머니라면 늦게 결혼하지 않는다. 생물학적으로 지혜로운 엄마라면 자신의 몸이 가장 좋을 때 아이를 낳기 때문이다. 양처는 굳이 말안 해도 될 듯하다. 현모양처였다면 남자보다 사회생활을 더 오래 할수 있는 여자분들이 남자만큼 돈을 모아왔겠죠. 여성분들 중에서 3천만 원 모아놓고 자기가 경제권을 갖겠다. 이런 분들은 다 탈락이라고 봅니다. 뭘 믿고 맡길지. 그 3천만 원이 심지어 마통, 남편 돈으로 서서히 갚아나감. 곧 은행이 마통 한 개를 5천만 원으로 늘린다네요. 곧 혼수 비용 5천으로 통일될 듯. 현모양처 하려면 결혼 전에 경제관념이 있어서 본인이 모은 돈이 이미 많아야 합니다. 그래야 남편 돈도 많이 모을 수 있고 아이도 명문대에 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현실은 직업도 별로고 있는 돈은 다쓴돈한푼 없는 여자들이 현모양처를 자처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옛날처럼 신부 수업을 하고 뭐 직장 경험 없이 바로 결혼을 하는 여자분들은 거의 없잖아요. 뭐 어쨌든 뭐한 3년에서 5년 정도는 여자분들도 사회생활을 하다가 결혼을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3년에서 5년 동안 진짜 현모양처 같은 여자라면 당연히 근검 절약해서 많이 모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봐야 한다. 그리고 이제 살림, 요리 이런 부분에 본인이 관심이 있고 잘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 당연히 다 갖춰져야 결혼 후에 현모양처라고 할수 있겠죠. 뭐, 물론, 결혼하고 나서 하나씩 배워가면서 잘 하게 되는 분들이 많긴 한데요. 이 시청자분들이 비판하는 여성분들은 그냥 남자에게 무임승차 하려고 하는 여성분들, 본인의 소비 습관은 크면서 이 남자의 돈으로 그런 소비 성향을 유지하고 싶어 하는, 취집하려는 이유가 이제 그 부분에 있는 여성분들을 비판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모양처 호소인 거르는 방법,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